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트고, 선생님이 몇 년씩 일하셨죠? 올해 나온 거예요. 아, 19년씩. 네. 키로 쓴 지 얼마 됐죠? 33,000? 네. 네, 33,000. 자, 쭉 한번 밟아보세요.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. 자, 요 차량에. 오. 네. 오. 네. 확실히 다르네. 확실히 달라요. 오. 네. 운전하는 게 재밌어져요. 1,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볼게요. 자, 요 차량에 지금 오늘 탄. 오. R타입, 레이싱 타입 하나만 장착하고 저 테스트증 나왔습니다. 예,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차가 부드럽게 힘있게 나와요. 자, 요 저기 밑에에서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체크하시고요. 잠깐 밟아도 그냥 70-80이 올라가 버려요. 그러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속도가 빨리 붙죠, 그죠? 예. 이렇게 틀려져요. 70km 마치신 다음에 지나가고 네, 하시면 돼요. 설마 했는데. 네, 그렇게 됩니다. 이제 한번 슥 밟아보세요. 차가 얼마나 가속이 잘 받는지. 사실은 사장님 차에 지금 그 슥 먼 다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그래도 이 정도면 네. 그러면 다음에 뭐 하나 또 하면은 다음에 할 거는 지금 네. 내가 지금 안 한 지금 새로 네. 지금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요. 또 그 정도 효과는 또 있나? 아, 그러니까 배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좋아져요.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트로트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터보에 하나 더 들어가면 차가 또 틀려지죠.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원하시면 오늘 다시면은 또 그만큼 DC에서 하는 부분이고 사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차 위에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사장님 어차피 운전 많이 하시니까 타시면서 차가 조금씩 더 좋아져요. 지금 70km인데 RPM 1500 쓰고 있고요. 요 밑에서 RPM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1차선 들어가셔서. 틀리죠? 바로 엑셀에서 반응이 틀리잖아요. 그러다 반응이? 네. 많이 달라요. 그죠? 신기하네. 네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뭐 하루 사장님 뭐 시내 주행 많이 뛴다 그러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타보시면, 야, 이 차가 이렇게 잘 나가? 이렇게 힘을 쓰지? 이렇게 다 바뀌니까요. 타보세요. 하나 달았는데. 그죠? 재밌어지죠? 이것도 하나 더 달아야겠네. 가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서 길이 들여놔버리면 상당히 좋죠. 사장님이 들어가서 하나 아예 더 달고 가시든 그 사장님이 판단하세요. 저희는 강요 안 합니다. 이대로 타시다가 하셔도 상관없고요.
지금 보세요. 아니, 달고 싶지. 근데 네. 지금 네. 이제 사정이 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. 지금 뭐 이거 그거 저거 달았지. 그거 뭐 스크루다 했지. 네. 그냥 돈만 버린 거 아니야. 그것도 쓰려고 네. 이제 만 원을 몰래 그냥 해놨던 게 이제 지금 다 쓰고 이제 보관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아 그래요. 천천히 하세요. 그럼 천천히 하세요. 돼요. 어 전에 이렇게까지 틀릴지 몰랐죠. 좋아진다니까. 지금 사장님 오기 전에 네, 몇 대 하고 갔지? 지금 또 두 대 기다리고 있죠. 바빠요. 저녁 때 되면 전화 불통납니다.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어요. 안 해본 사람 몰라요. 야. 근데 이런 건 있죠.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연식의 차 운전하는 사람 키 주고 야 너 운전 한번 해봐. 그럼 바로 알죠. 그렇죠.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? 이거 뭐냐? 그렇죠. 이렇게 되죠. 아, 그거예요. 화가지. 반대로 사장님이 이거 몰다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우리 거 안 달린 거 타면 답답해서 운전 못 하죠. 짜증나서. 그래요.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. 지금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튀어나가기 때문에 연비까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렇죠. 예,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그러다 감각이 너무 튀는데.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져요. 힘들지가 않아요. 좋네.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.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달았다고 왜 뭐 차가 다 좋아지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는데 타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. 신기하네. 이거. 신기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. 왜냐면 차가 재밌어지니까. 타기가 오는 거죠? 그렇죠. 하나 딱 넣었죠. 이야. 어깨 하나 딱 넣었습니다. 그리고. 네. 진동소음도 좋아요. 엔진 소리가 조금 달라요. 그렇죠. 정확하신가요? 민감하신가요? 역시. 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 변속 타이밍도 빨라집니다. 네. 미션 충격도 사라지고. 다 좋아져요 다. 그러니까 이건 맞아. 영상만 본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다 알고 타봐야지 아니까. 그렇죠. 이 차가 네. 먼저 차는 기아 변속되는 걸 전혀 못 느껴요. 네. 아주 신경 써야 처음에 네. 살짝 날까 말까 정도로. 네. 근데 이 차는 그 처음에 기아 변속되는 걸 느끼고 네. 안 느끼거든요. 네. 아직 못 느끼겠네. 그렇게 바뀐다니까.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네. 재밌죠? 좋은데.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 중에 한 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상에다가도 파주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사장님 계세요. 처음에 오셔갖고 달고 좋으니까 막 하시다가 또 와서 또 업그레이드 또 한 네 번 다섯 번 와서 업그레이드 하고 연비가 계속 좋아지니까 욕심이 자꾸 네. 그러니까 차가 좋아지니까 운전을 막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렇죠. 사모님이 돈을 더 줘서라도 가서 달고 오라 그래. 일을 오래 한대. 네. 그런 분도 계셨어요. 이거 배터리면은 좋을르겠네. 막 더 오고 싶지 자꾸. 그렇게 돼요? 달면 달수록 차가 좋아지니까. 잘 나가죠. 저 밑에 두 번째 시면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기가 막히죠? 고속에서. 네. 확실히. 놀래요, 놀래요. 사장님이 이걸로 고속도로 올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고속주행도 한번 쑥 밟아놔주고 나면, 또 다시 시내에 들어오면 더 가속력도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오늘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. 타시면서 길들여지면서 좋아지니까 그런가 한번 느껴보세요. 연비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. 하여튼 뭐 두 번째 방문해서 어떻게든 달긴 했습니다. 하여튼 뭐 잘 타보시고. 잘 왔네. 내가 지금 일주일 네. 동안 안 된다 그래가지고. 네네네. 그 안 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. 일주일 동안 아 달고 싶긴 한데. 네. 아 이거 내 욕심대로 달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? 아,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네. 예, 나 뭐 딱 한번 해보자. 네. 뭐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라서 저희는 존중했고요. 네. 뭐 무리 없을 정도로 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유턴할 거고요. 한번 타보세요. 뭐 지나실 일 있으면 커피 드시러 언제든지 오시고 사장님. 예예. 예. 예, 유턴하시면 됩니다. 예. 아, 이 차가 완전 가벼워졌는데요.
엑셀이 민감해지지? 네. 네. 하여튼 잘 타시고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